멘티 같은 경우는 한글이 안 됐어요. 하루는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. 학교가 힘든 거예요.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아랍어로 하는 수학 수업을 듣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정말 못 알아듣는 수업을 5시간씩 맨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동이 느끼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죠. 그래서 이 아동의 숙대에 맞춰서 하는 이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자기만의 선생님을 가지고 학습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. 자신감을 가지고 친구한테도 한마디를 더 할 수 있고 학교 수업에서도 알아듣는 게 생기고 그러면 학교 수업이 재밌어지고 이 아동이 했던 이 경험을 토대로 아동의 인생이 바뀔 수 있죠. 놀이체육을 진행하시는 분이 엄청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아이들을 기분 좋게 북돋아 주셨어요. 다른 친구들과 손을 잡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땀을 흘리고 그런 경험으로써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걸 느끼죠. 재밌었어요. 대결하는 게 재밌었어요. 또 한번 와보고 싶어요. 아이들과 같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단순히 매장 업무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이들과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봉사활동도 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옆에서 보고 더 많이 배웠고 제가 교사로서의 깊이도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. 한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은희와 사랑합니다.